그러던 어느 날 유라 씨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진아 너 왜 그래? 진아 그 자식이랑 끝냈대. 뭐? 무슨 소리야? 너 준호 씨랑 결혼하기로 했잖아. 그 자식 완전 미친놈이었어. 나 어떡해? 이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? 짧지 않은 연애를 끝내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진아 씨 커플. 자기야 나 커피 좀 사올게. 잘한다고 믿었던 남자친구에겐 추악한 비밀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남자친구의 단체 대화방.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. 미친 새끼. 자신에 대한 성희롱과 외모 비하 발언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. 오래 기다렸지? 짠. 미친 자식. 네가 인간이야?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여자들이 상처받는다고. 왜 그래? 남자친구의 숨겨진 민낯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. 말도 안 돼. 많이 놀랬지. 야, 고소해. 그런 놈들 망신 좀 당해야 돼. 지금은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애들아, 미안. 내가 지금 급하게 좀 멀리서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? 나 먼저 갈게. 미안해. 그 순간 뭔가 떠오른 유라 씨. 친구의 사정이 어쩌면 남의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유라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녀는 뭘 알고 싶었던 걸까요? 두 사람 진짜 친한가 봐요. 어쩔 땐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.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.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친한가? 하긴 뭐 친하다면 친한 사이인데. 아, 하여간 그놈 참 특이해요, 그죠? 성격도 그렇고 취향도 그렇고. 생각해보면 수상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. 당시엔 그저 신기하다고 믿었던 이런 일들. 자, 따끈따끈한 라면이 왔습니다. 어머, 나 이 라면만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그리고 나 젓가락질 못하는 건 우리 기영 씨가 얘기해줬어요? 아니요, 저번에 유라 씨가 말씀한 것 같은데. 그랬나? 아무튼 잘 먹을게요. 마침 배고팠는데. 맛있다. 오늘도 늦어? 근데 당신 어디야? 아, 어디긴. 회사 근처. 회식한다니까. 아, 그래?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대리 꼭 불러서 와. 아, 그래 알았어. 저 급하니까 끊어. 경찬 씨 만난다고 하면 되지. 왜 저래? 그리고 며칠 전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그 밤에도 방황하던 유라 씨 앞에 마치 거짓말처럼 그가 나타났습니다. 경찬 씨,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? 아, 뭐 잠도 안 오고 산책이나 할까 해서요.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건 유라 씨의 취향이나 사소한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.